낙태. 네. 뭐 태아령. 네. 뭐 자궁살. 네네네. 네. 근데 요즘 네.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. 그쵸. 이런 단어들을 많이 네. 정사를 볼 때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요새 분들은 뭐 뭔가 이런 발달된 의료행위라든가 이런 게 발달된 게 많은데 좀 무책임하신 분들이 많은지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나이도 진짜 예전보다는 더 연령층이 더 다양해졌어요. 오히려 진짜 완전히 어리신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. 근데 이거를 낙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럴 일을 안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고, 이런 것들을 자주 하게 되면, 낙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내 여자로서의 인생이 조금 드세진다라고 봐요. 왜냐면 뭐 내가 내 남편과 진짜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를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, 혹은 내 몸이 안 좋아서 뭐 진짜 낳을 수 없는 환경이다 라든가 이런 뭔가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,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태아도 어떻게 보면 미완성됐지만 혼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한다라고 해서 100% 다 이제 뭐 자궁살이 된다든가 태아령이 있어서 뭐 내가 되는 일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진 않지만, 간혹가다 그게 엄마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혼으로 메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자궁살이 있다, 태아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이런 경우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들은 몸이 일단 안 좋아요. 자궁질환이라든가 여성질환에 굉장히 좋지를 않고 병원을 가도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를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. 그런 분들은 점사를 그렇게 보다 보면 뭐 태아령이 있어요, 낙태를 했네요 라는 이제 그런 공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, 또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게 되거나 혹은 결혼 약속을 잡았거나 했을 때에 이 기운 때문에 방해 요소가 돼서 남자가 갑자기 나를 밀어낸다든가 결혼을 했는데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이런 경우에 내가 좀 마음 이렇게 진짜 원하지 않는 임신이 돼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하에 뭐 낙태를 했거나 안 좋게 된 경우에는 좀 무속인을 찾아서라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고 싶진 않잖아요, 누구나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태아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천도제를 지내서 좀 편안하게 살아셨으면 좋겠어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혼율도 이건 저는 이런 이유들도 한몫을 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자궁살을 네. 풀면 된다. 그쵸. 태아의 혼을 달래주고. 무조건 낙태를 한다고 해서 뭐 자기가 다 끼진 않아요. 아. 네, 무조건 낙태를 한다라고 해서 태아가 혼이 내 몸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한테 100% 이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어요. 100%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그런 분들을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저 그거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. 네네네. 네.